길을 지나오니 고향 생각이 나네. 다시 숲으로 돌아가 레이디들의 향긋한 머릿결을 취하고 싶고. 뭐? 뭐야? 바람둥이였던 거야? 저지! 아, 참 낫다구나. 임무에나 집중해. 넌 너무 거칠어. 하긴 거친 게 네 매력이지. 에이 참,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네. 뭐야 레이디. 어이 아들, 칭찬이 저럴 땐 이유를 묻지 마. 조용히 있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야.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넌 노호의 심부름을 하던 정령이잖아. 해적들이 정령 친구들을 납치해 갔어요. 북해 해적단이라는 놈들일 거야. 최근 이 근처를 휘젓고 있지. 해적들이 친구들을 철창에 가둬놨어요. 철창 열쇠를 찾아야 구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나파선을 찾으면서 네 친구들도 구해볼게. 해적들이 납치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 그런데 열쇠는 어떤 놈이 가지고 있는 걸까? 일단 닥치는 대로 처치해야지. 그러다 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제대로 상대해 주. 얼음 정령아, 혹시 라니아의 왕관이 어디 있는지 들은 적 있니? 이건 좀 찌릿할 거다! 글쎄요, 스파이크님이 사라진 후 누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새로운? 여맹! 그때 라니아의 왕관도 누군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엘레나의 피치어! 철창 열쇠는 누가 가져갔는지 봤나요? 자세히 못 봤지만 다른 해적들보다 덩치가 크고 우럭부럭했어요. 좋아, 어서 처리하자.
좋아. 열쇠는 찾았고, 갇힌 정령들은 어딨지? 친구들은 해안과 언덕 쪽으로 끌려갔어요. 어서 가자. 배에 태워 팔아넘길 준비를 하는 걸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구해줘서 고마워요. 후, 다행이다. 늦지 않게 구해냈어. 속에서 스킬 강화에 대해 들었어. 먼저 이제 스킬 강화를 탑 영웅의 스킬은 여기서 강화 영웅의 레벨. 해적들이 왜 여기 나타난 건지 알고 있니? 이 근처에 오래된 난파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주위에 끝없이 해적들이 모여들었죠. 제대로 상대해 주. 그렇다면 귀중한 게 있다는 소리. 이건 자살 행위야. 난 나가겠어. 이건 태우스님에게 죽고 싶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뭔 상관이야. 저놈들이 왜 저러지? 그 수호령들과 마주친 거겠지? 아마도 라니아의 왕관을 가져가려다 혼쭐이 났을 거예요. 강한 힘이 느껴져. 응, 피네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어서 가보자. 뭐야 이 시체들, 엄청 으스스하잖아. 조심하세요. 여기가 맞다면 수호령들이 공격해올 거예요. 준비해, 몰려온다. 이제 보니 이 시체들은 다 이놈들 짓이었어. 제대로 상대해 주. 딱 봐도 이 상자가 수상하지 않아? 일단 열어보는 수밖에. 설마 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거야? 모두 조금만 힘내주세요. 당신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우와, 이게 라니아의 왕관이구나. 그만 가자. 여기서 꿈을 댈 시간 없어. 그래, 이런 데는 정말 질색이라고. 일어나. 이럴 수가. 모두 조심해. 저건 부대정령 아크리에요. 끝장내지 마. 가자, 여명 용병단. 제대로 상대해주마.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라니아의 왕관을 찾아왔군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 유령선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바로 의식을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렌, 멜리사님이 급히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군. 멜리사, 무슨 일이야? 성녀회에 구호 요청을 하러 다녀올게요. 근처에 성녀회 연락선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엔 해적들이 많아서 위험해. 괜찮아요. 제 한몸 지킬 정도는 된답니다. 그리고 얼음 정령이 길 안내를 해준다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제가 항구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고산에서 핀에게 걸어줄 은폐 마법 스크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을 마치면 함께 카르니아로 가시지 않겠어요? 카르니아라면 그 신성 도시를 말하는 거야? 네, 카르니아 성녀회의 정보력이라면 여러분이 찾는 루디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멜리사.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와서 하기로 해요. 그럼 저는 이만. 지금쯤이면 준비가 다 됐으려나? 차원석이 잠재력에 대해 말해줬어. 여기서 잠재력 엘릭서를 사용하면 잠재력에 깨어난 강화를 터치하면 의식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성의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가 시작되면 지난번처럼 겔루가 습격해 올 거예요. 라냐의 왕관은 겔루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만 주변의 모든 마물들도 불러 모을 거예요. 걱정 마. 지난번처럼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을 믿을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눈보라 대지의 여왕 라냐가 명하니 모두 집결하라. 감히 여왕님을 사칭하다니 초위험한. 곧 겔루도 나타날 테니 조심하세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고 있어. 조심해. 드디어 나타나셨군. 가자! 여명 용병단! 엘더 크루프의 오랜 염원을 이룰 때가 왔군요. 드디어 성이 정화됐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활약을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와 함께 서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시들어가던 엘프의 나무도 이제 건강해졌어요. 이제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 우리도 이제 거점이 생겼어요. 이제야말로 안심하고 성을 보수할 수 있겠군. 큰일이에요. 도와주세요. 해적들이 멜리사님을 잡아갔어요. 이럴 수가. 혹시나 걱정했던 일이. 멜리사님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절 도망치게 해줬어요. 어서 멜리사에게 가야 돼. 렌, 나도 함께 가겠어. 멜리사님이 없으면 부상자들이 위험해. 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결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 여기서 결투장을 터... 이곳은 결투장이야. 이곳은 일반 결투장. 그럼 일반... 이곳에서 팀 구성원을 고를 수 있대. 준비가 됐다면 전투를 선택하면 돼. 엘레나의 빛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명 용병단의 의지를 이어...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저...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전사의 명. 전설 명. 의사는 어딨어? 때리기 전에 물어보라고. 뭐 어디 있는 거야? 제법 쓸만한데. 이 자식들, 빨리 말해! 멜리사를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이거 완전 미친 녀석이군! 우린 그게 누군지도 모른다고! 제게 허탕만 쳤잖아. 렌, 일단 돌아가서 새로운 단서가 있는지 알아보자고.